안녕하십니까, 정국진님. 안녕하십니까. 웬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? 대구에서 또 선배님께서 올라오신다 해가지고. 아, 그래요? 인사드리고. 아, 그래요? 잠시 방문했습니다. 인사 안 하나요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어? 잘 있었어? 네, 잘 있었어. 네, 근데 뒤에 배경이 하필. 여기서 다시 인사하는 걸로. 잘 있었어? 예, 잘 있었어. 서로 올라온 지 꽤 됐나? 예, 꽤 됐습니다. 여기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여기 들어오게 됐어. 네. 지방보다 서울이 낫지? 예, 그래. 서울이 낫다. 서울이 사람도 서울이 많고. 아니 뭐 후배라 그래가지고. 우리가 오늘 유튜브를 촬영해 주시는 분이 건설사 대표이자 사회인 야구를 사랑하다 못해 결국에는 코치진들과 함께 야구 연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. 근데 그 코치진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요청한 건데, 거기에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마침 지만이 네가 온다 그랬는데 너랑 삼성 때 같이 후배로서 맞아, 포수고 투수니까 그랬다고. 근데 내가 하고.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꼰대 소리 들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운동할 때 무서운 선배가 아니었거든. 인사 안 하나요? 아니라.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. 아니라니까. 아니라니까. 그래서 말을 안 한 거지. 내가 정말 무섭고 이래가지고 그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. 말을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은데. 아, 원래 말이 없다. 원래 말이 없는 거고. 제가 홈런을 치고 이러면은 마음이 좀 상하실까? 맨날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힘이 없. 내가 무섭고 뭐 애들 막 두드러 잡고 이래가지고. 아닌데 원래 코치하고 이럴 때 얘기를 해라 말을. 말을 해라, 말을 안 하러.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이제 좀 어려운 거지. 무서운 선배는 아니었습니다. 아니 그 가끔 나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오늘 그러면은 지망이도 왔으니까 배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 공원이 있으니까 볼 한 번만 던지고. 캐치볼을 너랑 나 캐치볼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그러니까 캐치볼 한번 해보고. 아, 내가 투수였단 말이지 사회인 야구할 때? 그렇지. 아, 그래? 내가 한번 봐줄게 그럼. 선생이었단 말이지. 까지만 얘기하면 선생이 안 했다.